안녕하세요, 카드레스키입니다. 카드레스키는 정품 제품만을 취급하는 시공점이시고요. 미국 택넷, 미국 3M, 미국 에이버리, 캐나다 비비드 이렇게 4사 정도의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고요. 오늘 차량 작업, 지금 작업이 거의 완료돼가고 있는 차량은 2024년식 기아 카니발 하이리븐진이세요. 풀옵션 차량이시고요. 어제 저녁 늦게 차가 입고되었었는데 요 차량에 지금 필름이 시공되어져 있는 필름은 캐나다 비비드사의 하이그로시 글로스 유광 블랙이라는 제품이세요. 제품 자체 또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작업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마감 작업만 지금 아직 하지 않은 상태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품 제품 중에서 에이버리, 3M 이 제품들도 비교도 해드릴 겸 같이 보내세요. 지금 에이버리 제품이나 3M 제품하고 캐나다 비비드 제품이 고광택 하이그로시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정품 제품 중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산은 비교해드리지 않습니다요. 네. 정품 제품 중에서 미국 에이버리, 미국 3M 그리고 캐나다 비비드 제품 이 3사의 광택도, 근데 시공가격이죠. 시공가격이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하이그로시, 고광택 하이그로시임에도 불구하고 에이버리 3M하고 캐나다 비비드 고광택 하이그로시 가격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없으셔서 그거 잠깐 비교해 드려 볼게요. 원래 이 차량 수님은 워낙 저희 쪽에서 차를 많이 맡기신 분이세요. 많이 맡기신 분이신데, 이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정품 제품으로 가격을 뭐 싸게 받는 거야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그 가격은 맞지가 않는데 아주 굉장히 싸게 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싸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품 제품 사용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정품 제품 사용하는데 카니발 크롬 주기를 다 하는데 하루 꼬박 걸린다고 얘기한다는 건 그것도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사실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 뭐 저 혼자 한다고 하시면은 한 4, 5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상 이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같이 있는 샵이나 회사라고 하면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끝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걸리고 차 맡기시고 다음날 오셔야 된다고 하셔서 한다고 하면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른 중국산 제품을 쓰든가 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워낙 또 차를 저희한테 워낙 많이 맡겨주신 또 손님 고객님이어서 제가 사장님 차 오시면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작업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전에 카니발이 또 요 차 중 카니발이 한 대가 더 있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에이버리 블랙 유광을 카니발 그 하이리무진의 요 전 모델이죠. 전 모델에 전체를 하셨어요. 근데 검정색 유광은 사실 권하진 않아요. 이제 크롬 주기 같은 경우는 많이 권해드리는데 전체는 권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걸 하고 싶어서 에이버리 슈프림을 그때 전체를 해드렸었는데 이 격자 무늬하고 그게 워낙 많이 올라와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시공자분들이 이 에이버리 제품이나 3M 제품을 선택하고 고객님한테 그걸 하시라고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작업성이 너무 좋아요. 작업성이 좋아서 대부분 이 혼자 시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잘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제품의 어떤 질이나 내구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캐나다 비비드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택도가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광택도가 굉장히 높은 비비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오늘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작업한 것들, 광택도 그리고 작업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기 발판 부분을 제외한 부분 나머지 크롬은 전체적으로 지금 작업이 다 되어 있으시는데요. 가까이에서 에이버리 3M 그리고 캐나다 비비드 글로스 고광택 글로스 제품 한번 확인해서 직접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캐나다 비비드사의 제품은 우선 차량이 고객님한테 인도되기까지는
기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나갈 수 있게끔 이 겉이 투명한 비닐, 같이 필름과 늘어나는 투명한 이형제가 같이 있는 제품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하단 부분에 다 이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완전하게 시공을 하고 겉지만 벗기는 타입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PPF가 아닌 이상에는 뭐 세차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차가 고객님한테 차가 인도되기까지는 기스가 거의 아예 없는 상태로 나가게 돼요. 얘가 제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작업한 부분들 보면은 저희가 지금 겉지를 지금 하나도 제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저기 반대쪽서부터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상태는 보면 굉장히 기스도 많고 그 탁해 보이죠. 탁해 보이는데 저희가 완료된 거를 한번 벗겨 볼게요. 어디에나 기스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마감 작업만 저희가 한쪽 부분을 한 군데 이거를 다 뜯어볼게요. 요거는 또 이제 그릴 작업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또 겉질을 또 한번 뜯어볼게요. 투명한 필름이 한 겹이 더 있는 탑에서 기스날 수 있어서 천천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공해서 저희도 나가면 아마 시공자분들도 조금 만족감이 크죠. 시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시공하면서 이제 헤라기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상 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공 기술자분들은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BBD의 모든 글로스 유광 제품에는 다 이런 겉지 타입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주한테 직접 전달되기까지는 전혀 기스가 없는 상태로. 네. 보이시면 이거 광택도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이 상태로 해서 끝에 마감 처리만 하면 차는 완전한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 에이버리 3M 다 일반 글로스 유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글로스 유광이고 캐나다 비비드 제품 같은 경우는 고광택 하이그로시인데도 시공 가격이 차이가 없다는 거세요. 여기 저희가 또 천장 쪽에 루프 쪽에 또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싹 다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시공 시간은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요. 전체 하는데 그 정도면 작업이 완료되세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 시공직 경력직 사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분포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 좀 이 경력직 분들이 있어요. 기본 한 5년 넘으신 분들이 한 3, 4명에서 저희가 상주를 해서 4명에서 상주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상태 기스 많이 난 상태에 보이시죠? 요거는 작업을 요 상태로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보이십니다. 보시면 광택도 요거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 찾아가실 때 사실 고객님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끝 마감 부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렇게 마지막에 작업 다 하고 요것만 이렇게 끊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반대쪽에 이쪽 큰 뒤엔다 부분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요 제품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캐나다 비비드사의 제품이세요.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30년 된 필름 역사가 갖고 있는 제조 회사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필름을 굉장히 잘 만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구성 또한 일반적으로 에이버리 3M이 2년인 반면에 캐나다 비비드사는 3년에서 5년이세요. 그리고 반대에 저희가 또 에이버리 3M 한번 붙여드려 봤거든요. 근데 광택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지금 에이버리세요. 요거 보시면 격자무늬라고 해요. 에이버리는 좀 격자무늬가 심하시고요. 3M은 그나마 격자무늬는 좀 덜한데 뭐라고 그래야 돼? 오렌지 필이 상당히 심해요. 여기 지금 등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보이시는데
저희는 사실상 뭐 같은 이렇게 뭐 오렌지 필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격자 무늬가 올라오는 필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두 제품 선택해서 고객님이 에이벌이나 3M 중에서 고민하면 저희는 에이벌이 권장하시는 편이세요. 왜냐하면은 내구성도 같고 근데 가격이 아무래도 3M 필름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 3M까지 권장하는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광택도는 사실 에이벌이가 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얘 지금 에이벌이 제품 이 제품이나 3M의 이 제품이나 이런 광택도보다는 사실 누가 봐도 이것 선택하시게 되거든요. 카니발 2024년 4세대 차량이죠. 풀옵션 차량이시고요. 하이리무진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내일은 저희가 벤츠 차량 또 비비드 제품을 아직 선택을 안 하셨는데 비비드 제품을 보셨대요. 보셔서 오늘 오후에 3시에 차 입고하신다고 그래서 비비드 제품 컬러 중에서 고르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작업 어느 정도 완료되면은 이것도 2형지 뜯어서 또 광택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live inside my own world of make believe.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I see the world through ice covered in ink and bleach. Cross out the ones who heard my cries and watched me weep.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